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주제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좀 하락세였던 긍정평가가 2.8%포인트 오르면서 46.1%를 기록했습니다만 부정적인 평가 전주보다는 조금은 하락했어도 50.8%로 석주 연속 계속해서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평가가 조금 주춤하고 긍정평가가 오르면서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가 4.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3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거의 10%포인트 가까웠던 그 전주보다는 좁혀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과 통합당 등의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8월 둘째 주가 왼쪽, 이번 지난주 8월 셋째 주, 이번 주가 오른쪽 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그 전주보다 4.9%포인트 오르면서 39.7%를 기록했습니다. 40%에 근접했는데 여당 지지율이 35% 아래를 좀 내려가게 되면 국정 수행 능력이 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난주 위기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1.2%포인트 떨어지면서 35.1%를 기록했고요. 지지율 격자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통합당이 사실 민주당보다 앞섰던 추세도 여기서 다시 1, 2위 자리가 바뀌면서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순입니다. 이 같은 조사 리얼미터에서 시행을 했고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배경부터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평론가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지지율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촉발된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 네. 이 재확산세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신뢰를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대한 세력이 전체적으로 그 대통령의 어떤 빠지는 지지율들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 세력이 사실은 코로나 세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될 정도로 더욱이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도한 8월 15일 그 집회에 대해서 네. 확실한 선긋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선긋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대변인이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관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당내에서 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징계를 하거나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자신들이 안고 확실히 그 떠안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손절도 제대로 못하고 품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그 신뢰에 대한 그 훼손들만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상대급부적으로 잘하는 게 없어도 대통령과 또 네. 여당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목요일 이후에 그 또 지지율의 변화를 갖다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의사들의 파업이
굉장히 그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의협을 비판하는 성명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은 공권력의 무서움을 갖다 보여주겠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네. 여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후에 또 조금 더 여당 측에 유리한 그런 그 기록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어떤 지지와 신뢰, 그래서 지지율은 당분간 조금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정당별 지지율 가운데 저희가 뭐 지역별로 자세하게 전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이 그간 하락 추세였던 부분, 특히 호남에서 많은 부분이 빠졌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정당 지지율에서는 지역별로 봤을 때 호남과 또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1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9일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광주로 찾아가서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5.18 망언 등에 대해 사죄했던 바 있습니다. 이 부분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이게 지난 8.15 집회 이후로 좀 빠진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긋기는 이게 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전현직 의원들이 거기 집회에 참석한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절차도 법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 지역별 전 지역세에서 지금 내림세이기 때문에 호남만 가지고 왜 호남은 무릎을 꿇었는데도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통합당이 호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홀히 해왔던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은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이 어떻게 그 기재가 될지 그다음에 5.18 희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할지 그다음에 당내 막말 인사들이 앞으로 또 생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들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당협 같은 경우에도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으로 이게 조직력이 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 의원들이 명예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호남 민심을 듣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니까 무릎을 꿇고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정장 지지도 차이를 보면은 사실 오차범위 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지지율을 가지고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은 결과는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 같은 접전 지역에서 사전투표함을 열었더니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의 그런 독재타도 장애집회 같은 그런 강경보수로 일관하는지 아니면 중도층을 갖기 위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끊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통합당 4.15 총선 패배 이후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최근 어떤 지지율 상승세 속에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고 있던 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추이에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의 지지도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그 전까지 1위였던 이낙연 의원 22%로 2위, 그 다음 순서는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심상정, 원희룡, 유승민, 황교안, 김부겸 등의 순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정당별로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 국정 운영 잘할 것 같다, 48%. 통합당이 정권을 잡으면 잘할 것이다,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조사 한국리서치 조사일자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리서치 조사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4일에 한국갤럽과 15일에 코리아 리서치에서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대권주자 1위를 고수해왔습니다. 4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던 때도 상당히 좀 길기도 했는데 최근 이낙연 대세론이 좀 흔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 변호사님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아직까지 총리인데 대선 지지도를 조사를 했다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위치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총리라는 직은 일단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대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이제는 그냥 의원이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뭔가 국정 철학이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낙연 의원 지금 자가격리시지 않습니까? 계속 SNS는 하는 것 같은데 처음 나왔던 메시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사들의 이런 파업과 관련해가지고 비난하는 쪽의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재명 지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의 비상시국이다. 대국민의 민심을 모아가지고 극복을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는 어떤 평론가, 학자같이 보이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뭔가를 좀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리더십이 있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지사가 이제까지의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재명 지사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안 이슈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재명 지사에 대적할 정도로 그런 강한 리더십, 시원함, 국민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것들을 주지를 못하고 그냥 학자같이, 평론가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네. 답답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좀 본인의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아니 이낙연 의원이 본인의 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변수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 당 대표가 가려지게 되면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께는 궁금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야권 잠룡들의 모습이 좀처럼 드러나질 않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가려졌다 이런 분석이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야권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죠.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좌충우돌한다, 뭐 혹은 일관성 없이 여론에 끌려다닌다 이런 모습들로 평가되는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또 기자들이 참 그 기사를 쓰기 쉽게 네. 그렇게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냐. 이걸 우리는 그 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리얼미터 조사에는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이 플레이어로 뛸 게 아니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의 혹은 범야권의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발굴해주고 그 인재를 떠받쳐 올려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지금은 본인이 다 플레이어처럼 뛰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까지도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으로 가는 그 행보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개성과 그리고 뚜렷한 정책적 지향성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이낙연 지사가 이낙연 그 전 총리가 지금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자기 성과를 자꾸 입증시켜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기사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특히나 경기도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그야말로 소통 행정을 통해서 그런 성과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낙연 총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또 이제 그 전당대회와 코로나에 발목을 잡혀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그 정확한 색깔과 비전 그리고 정책으로 통해서 이제 구현된 어떤 그 대권에 대한 컨텐츠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과 그 주변의 범야권 주자들은 더더욱 심한 거죠. 아예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이 대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요. 네.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야권의 주자들을 계속 띄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가지고 그 광주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왜 필요한 거죠? 그분은 원래 호남 쪽에 상대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 인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남 쪽에 가까웠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권의 잠룡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줬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안 해주고 주목과 관심과 또 기본적인 어떤 워딩까지도 자신이 독점하고 있다. 이게 오래간다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지형들이 만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대선 때까지는 지금 1년 6개월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다가왔는데 당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번 당대표 후보 3명이 나섰죠. 이낙연 의원에 대한 선호도 48%, 김부겸 후보 15%, 박주민 후보 8%입니다. 물론 이 조사는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한국갤럽, 조사일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 현재 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세론이 뭐 강세이기도 합니다. 1강 2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두 후보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낙연 지사는 계속 나와서 자신의 그 비전들을 특히나 그 당내 또 당 외에 다양한 그 민주당 지지층에게 호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발목이 잡혔죠. 전당대회 자체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해도 가뜩이나 이낙연 지사가 지금 갇혀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까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평론가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못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안정적이다라고 그 보여주는 그런 그 장점과 더불어서 늘 평론가 같이 얘기를 한다면 그럼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맞서고 있는데 더욱이 6개월 이상 진짜 싸움에 딱 들어갔을 때는 당대표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차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세로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대들은 오히려 그 비대면 그 전당대회라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더 어필할 수 있고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겨난 상황이라서 이 상황 속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라고 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고요. 지금 표가 어떻게 몰리느냐, 그러니까 김부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박주민 쪽으로 쏠리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1등이 될 것은 거의 의심치 않게 이렇게 가고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견제 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당대회의 나머지 그 뷰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같은 해석, 과연 토요일의 결론을 어떻게 나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여당의 전당대회 사실은 좀 분위기가 들썩들썩해야 되는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또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당 내에서도요. 관심, 논쟁, 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없는 산무대회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걸까요? 관심, 논쟁, 비전, 산무 전당대회가 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 과반수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 2위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김부겸 후보라든지 박주민 후보는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고 그 갭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대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야권에서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좀 치열했어요. 그땐 또 상당히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패션이 없어요. 열정이.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듣고 서로 이렇게 후보자 간에 토론도 하면서 치고받고 해야지 흥미진진해지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화상 토론하고 연설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흥미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거에서의 재미는 네거티브거든요. 아까 제가 말하는 네거티브는 허위라든지 뭐 어떤 빨간 거짓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네거티브인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주고 받아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지지 세력이 결집하고 이러면서 열기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당대표 후보로 같이 나왔다면은 재밌었을 것 같아요. 비록 온라인이기는 하지만 하지만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는 이 후보자들이 똑같이 야권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무 전당대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당대표가 선출이 돼서 또한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이 부분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